made something that knew you made not lie. Something told me to tell you, don't give it to me. Something told me to tell you. 아, 예, 이번에, 자, 11시, 김영진 선수입니다. 아, 그리고 신발팜에서 이번 9월 달 초에, 예, PB 브랜드가 나옵니다. 아, 이번에 제가, 가을 브랜드로, 만든 브랜드고요. 예, 이번에 가을 브랜드 나오는데, 뭐, 자신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예,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코어 바꿀게요. 자, 1대0으로 전출해서 이기고 있죠. 자, 오브로드 한기 올라가고 있고. 뭐 이번 경기 모르겠습니다. 에, 찡찡도리님 스카이 감사합니다. 네, 찡찡도리님. 네, 9월에 나옵니다. 예, 9월 초에 나오고요. 지금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부산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신중하게 이번에는 국내 그 공장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합니다. 예, 이번에 어찌됐든 뭐 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잘 되게끔 해야겠죠. 네. 그래서 원배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구차사리그가 좀 더 구해보고 안 구해지면은 신발팜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스폰서가 안 구해졌지 다른 부분들은 오히려 8차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뭐 해설진 분들도 더 추가가 됐고 그 구차사리그가 만약에 스폰이 안 구해지면 다시 한번 신발팜에서 후원을 하려고. 예,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구차사리그 스폰이 그렇게 효과가 좋은데 왜 안 구해질까? 예, 그 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신발팜이 이득을 보기 위해 스폰을 물론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예, 왜 아직까지 안 구해질까? 그렇게 효과가 좋은데. 예, 이런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드론 한 기. 자, 이쪽 정찰 가고 있는데 SUV 왔습니다. 왔어요. 앞마당 멀티 올라가고 있죠, 지금. 자, 들어오는데 지금 뭐 스폰프까지 올라가고 있고. 자, 이러면서 또 해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니가 아들 몽구님께서 영상 감사합니다. 자, 마른 한 기. 자, 내려오고 있죠, 지금. 이러면서 앞마당 멀티까지 올라가고 있고. 자, 배럭에서 마련한 게 또 찍어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구차사리그도 역시나 8차사리그처럼 예, 조짐 형식 다 할 거고요. 예, 결승전은 강운대 한 번 더 도전할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꼭 2100석 다시 한번 도전할 겁니다. 자, 김영진에서 마련한 게 내려와요, 지금. 자, 근데 내려왔다가 다시 그냥 올라가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예. 그래, 웃고 그러는 것보다 예, 응원해주는 게 좋죠. 예, 그리고 진짜 누가 이런 도전을 한다고 웃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예, 현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물론 첫 도전은 실패를 했지만 예, 그래도 1550명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예, 개인이 그래도 이 정도를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덕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뭐 절대로 무시하거나 그럴 만한 도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SUV 돌리고 있죠. 자, 이러면서 뭐 어쨌든 투베럭에 마린들 찍어주고 아카데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SUV. 자, 돌리고 있어요. 자, SUV 돌리고 있는데 자,
이러면서 잡아내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서 어쨌든 장출레이 선수가 저글링을 조금 네 뽑아주고 있다. 아 근데 진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웃기는 일이지만 원래 8차 사리그의 결승전 게스트가 크레용팝이 원래 될 수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일본에 예, 일본 활동 가서 크레용팝을 섭외를 못했어요. 일본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예. 자 저글링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저글링들 자 마린들이 내려오고 메딕 두 개까지 내려오고 있죠 지금. 장출레이 선수 저글링을 뽑았는데 약간 저글링의 활동이 조금 아쉬운 그런 플레이가 나왔었습니다. 김영진 내려가고 있는 마린들이고요. 저글링들 자 소니가 너 개이냐? 너 금요일날 몽이랑 같이 모텔 들어가더라. 하, 제발 진짜 그런 드립 좀 하지마라 진짜. 왜 그러냐 이 새끼야. 아니 너보고 홍계하고 몽구나하고 같이 모텔 들어갔다고 하면 기분 좋냐? 이 새끼야 좀 할 드립을 하고 좀 안 할 드립을 하지마라. 아 진짜 개빡치게 하네 진짜. 아 이상한 드립을 쳐도 진짜 개빡친 드립을 하냐. 아이고 들어가려다 저걸링 나오는 거 보고 무리하게 못 들어갑니다. 예. 아 진짜 그런 좀 그런 거 좀 하지마. 아니 몽고나고 모텔 들어왔다라는 게 뭔 말이야 진짜. 미탈리스크 찍어내는 장출레이 선수고요. 자 이러면서 쓰리베럭의 팩토리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베이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아 이번 주는요 예, 오늘부터 해서 목금토일 다 합니다. 9시 예, ABCD조 ABCDEFG까지 쭉 합니다 여러분들. 예, 휴가 반납했습니다 이번에. 내일부터 저희 휴가거든요 신발판. 휴가 반납했습니다. 예, 왜냐면은 제가 좀 많이 그 일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예, 휴가 어차피 갈 데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자, SGV 한기. 예. 자, 어쨌든 자, 저글링들이 SGV 도는 것까지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있고 장출레이 선수의 뮤탈리스크 아까보다 움직임이 좀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첫 게임을 이겼기 때문에 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거거든요 지금. 자 터렛 하나까지 올리면서 엔지니어링 베이 업그레이드 돌아오고 있고 터렛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직원들은 휴가 반납 안하고 휴가 가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예, 회사 나오고요. 한시몰트까지 올라간 상황에 저글링들이 마린 쪽 반대 마린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러면은 저글링과 뮤탈이 자 한번 그 충분히 예 잡아먹을 수가 있죠. 자 뮤탈과 저글링. 아 지난주에 휴가 간 게 아니라 그거잖아 직원들 워크숍 간 거잖아 부산에. 뭔 그게 휴가야. 아니 20시간을 차 운전했는데 그게 휴가냐. 아니 드라이브 그것도 휴가냐? 아 이제 이 더운 날 어? 차에서 20시간 있어봐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왔다 갔다 20시 차 막혀가지고 아니 그게 뭔 휴가야. 가서 일만 했는데 휴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그게 뭔 휴가야. 또 왜 그래. 새벽 6시에 일어났어. 아씨 자 저글링과 뮤탈 마린들이 있는데 한번 싸잡아 먹어야죠. 자 이러면서 저글링과 뮤탈로 예, 마린 싸잡아 먹고 있는 장출레이 좋아요. 남은 병력 한번 잡아냅니다. 김영진 선수 이러면서 공일업의 업그레이드가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초 정도 남았어요. 5 4 3 2 1 아 됐어요 공일업. 자 1초 남기고 공일업이 됐습니다. 자 장출레이는 한시멀티까지 먹으면서 아까 비싸게 또 럴커드 찍어내면서 뮤탈로 좀 하이브 빨라요. 이번에는 좀 뮤탈로 재미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예 뮤탈로 좀 재미를 봐야 되는데. 자 뮤탈리스크들
여러분들 채팅칠 힘으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천이 지금 2,400개인데요. 예,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약간 끊겨요. 장출레이가 중국이다 보니까, 예, 이 끊김 점을 조금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장출레이. 자, 비터리스크들. 자, 비터럴커 스커지까지 같이 돌고 있습니다. 자, 마린과 탱크들 한번 끌고 나오고 있는데, 장출레이가 이번에도 침착하게, 자, 막아줄 수 있을지, 파이브 탱크들도 탱크까지, 오, 컨트롤 좋은데요? 자, 이레디 업그레이드 안 되어있기 때문에 탱크하게 끊어냅니다. 밑에 쪽 끊기긴 했지만. 자, 마린들. 공유롭된 마린들인데, 스탑이 아니었어요. 사베가 있기 때문에 스탑은 아니죠. 아, 사베 잡히고, 이레디 걸린 뮤타, 빼야 되는데, 잡혀, 아이고. 데미지 입었어요. 이러면서 언덕 지켜내고 있는 장출레이. 어, 근데 언덕 먹은 거는 잘했네요. 예, 이러면서 커널까지 올라갑니다. 오, 장출레이. 운영 플레이는 좋아요, 지금. 자, 마린들. 러커 4개 있습니다. 저런들 탱크 끊는데 탱크. 자, 탱크 에너지 없어요. 탱크 또 끊기면은 아이고 아이고 안돼 자, 안돼요. 예, 탱크는 살려내야죠. 김영진 이러면서 김영진 추가적인 멀티 먹으면서, 예, 뮤탈리스크들은 자 그레이트파이어 되고 있습니다. 가디언 준비하고 있고요. 언덕 럴커 있는데 무리하게 말을 움직이면 안되죠. 예,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돼요. 안됩니다. 무리하게. 자, 마린들에게, 예, 마린들 오다가 럴커에 잡힌 모습. 자, 스커지 조심해야 됩니다. 김영진 선수. 자, 가디언이 아직 준비는 안 되고 있고. 자, 럴커 3개의 커널이 있는데, 디팔러가 아니라 저걸 럴커 많아요. 올라오면은 바로 들어가죠. 5, 4, 3, 2, 1. 땡! 들어갑니다. 정원호 랩커들. 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보러 하면서 성큰과 함께 막아주는데, 성큰과 막기 때문에 수월하게 막고 있는 장출레이! 잘 막아내는 장출레이입니다. 완벽하게 막아내는 장출레이. 김영진 전 시즌 레더 1위. 아, 김영진, 아마추어 김영진, 긴장을 많이 해요. 아까 지영훈과 함께 할 때와의 경기력이 아니라, 긴장을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네. 가디언의 준비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장출레이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중국 랭커 1위, 저그의 랭커 1위, 장출레이. 자, 장출레이 선수. 네. 잘해주고 있는데요, 진짜. 자, 이러면서 마린 공이러 마린들 내려오는데, 럴커 저는데 많이 돌아요. 예, 많이 지금. 돌아서 지금 어쨌든 벌쳐도 잡아내면서, 자, 저글링 럴커들 올라갑니다만, 저글링 많아요. 자, 럴커들까지 보러 가는, 야, 이거는 벌쳐 딱 나오기 전 타이밍에 굉장히 짜증나게 괴롭히는 거죠. 멀티 지금 하고 있는데. 아, 김영진 이제 아무리 올라가는데 가디언 아직까지 준비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팔러가 나옵니다. 이제 디팔러가 나와요. 예, 지금 어딘가에선 나와있죠. 나와있습니다. 예, 이미 나와있고 올라왔어요. 자, 올라온 상태예요 지금. 김영진 전신 레더 1위 아마추어. 아이고, 6시 쪽에 벌쳐 한게 왔지만 성크 짓고요. 이쪽은 다크선 부리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장출레이예요. 김영진이 뭔가 긴장을 이 소닉TV에서, 아까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소닉TV에서 한다라는 자체가 긴장이 될 거다. 경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 지금 그렇게 딱딱 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아이고, 빨라요. 장출레이. 장출레이의 특기 중 하나가 뭐냐? 이러면서 드랍업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네. 속업과 드랍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선수가 장출레이거든요. 이미 속업은 됐고, 드랍업도 럴커 드랍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디팔러 끌고 와서 같이, 예, 괴롭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장출레이는 이제.
매출들 마인드 깔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추천이 3,000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추천 한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출들. 드랍시황의 기명연소가 내려가고 있는데, 자, 드랍시황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럴크 2기 주팔러까지 있죠. 자, 다크서플이고요. 자, 드랍시황 나오는데, 와, 울트라가 나오기 시작하는 장출레이. 반응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크립에서 이미 벌써 걸렸는데, 자, 반응 속도가 저걸린데 올라와요, 올라와요, 올라와요. 드론들은, 자, 두드러 막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일이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아, 벌처들이 정리됩니다. 아드레날린 저글링에게 순식간 정리가 되고 있고, 자, 12쪽 가디언까지 합세합니다. 장출레이 선수. 여러분, 11시 59분입니다 여러분,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예, 여러분들 이번 주 내내 방송하니까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가디언들이 SUV들까지 잡아내면서, 자,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취재 장출레이가 중국 선수 최초로 소닉 TV가 주최하는 16차 사 랭킹전에